어 뭐야 왜 앞으로 가? 왜 뒤로 안 가고 왜 앞으로 가지? 차 어 부시면 안 된대. 어 부시면. 안녕하세요, 카니간입니다. 오늘 제가 안내드릴 기능은 뭐냐면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라는 기능이에요. 기존의 소나타라든가 그랜저는 키에 보면 이제 앞뒤로 움직이는 게 있어가지고 차를 출차하거나 차를 주차하거나 할 때 이제 앞뒤로는 움직일 수 있었는데, 얘는 수직 주차, 수평 주차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제가 우리 설명서 보기 귀찮으신 우리 궁금한 형님들, 그리고 지금 GV80에 최초로 적용이 되었지만 앞으로 나올 제네스 G80이라든가 GV70에도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기능이냐면은 내가 주차가 조금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버튼 눌러가지고 자동으로 원격으로 차 안에서 주차를 해줄 수도 있고요. 수직, 수평 다 모두 가능하고요. 혹은 나와서 내가 리모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리모컨으로 수직, 수평 주차가 가능한 기능입니다. 같이 옆에 타보세요. 자, 우선은 저는 이제 주차장에 왔는데요. 저기 보면은 저기 하늘색 차량과 은색 차량 사이쯤에 한번 주차를 해볼게요. 그리고 뭐 저 빈 공간 아무데나 다 되는 것 같아요. 자, 우선은 기어를 드라이브에 놓고요, 차량을 진행을 하는데, 원격 주차 보조 시스템은 스마트 주차는 시속 20km 미만에서 작동을 합니다. 즉 우리 50km로 막 이렇게 빡 파킹 빡 멋있게 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우리 궁금해 분들 우선 천천히 가면서 여기 보면은 뷰 카메라 있어요. 뷰 카메라 요 버튼을 길게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어? 그랬더니 내비게이션에 주차 공간 탐색 중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슬슬 움직여 볼게요. 자, 내가 주차하고자 하는 공간하고 거리가 뭐 1m 이상 떨어지면 좀 곤란해요. 두 군데 잡았다. 이렇게 뭐 수평도 된다라고 하는 것 같고, 얘가 지금 인식을 하기를 수평 라인이 아니고 수직 주차이기 때문에 수직으로 저는 이걸로 컨택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가다가 우선 뭐 된다라고 이제 두 개가 활성화가 됐어요. 요거 눌러볼게요. 현재 상황은 이렇게 검은 차도 있고 은색 차도 있고 하늘색 차도 있습니다. 여기 어디로 할까 얘가? 눌러볼게요. 자, 눌렀더니 조작 안내, 원격 스마트 주차, 기어를 피단으로 체결하고 내려서 할 때예요. 그리고 난 차 안에서 할 때는 이렇게 스마트 주차는 이 파킹 뷰 버튼을, 작동 버튼을 누르고 계십시오. 눌러볼게요, 그러면. 자, 아이고. 아, 정차를 안 하고 내가 브레이크를 떼었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자, 다시 한번 도전! 자, 주차 공간을 탐색을 하고, 브레이크에서 발 뛰면 안 되나 봐요. 오우, 뭐 하나 찾았다. 이게 좀 활성화 됐네요. 자, 브레이크 밟고 이거 눌러볼게요. 누르고, 자, 아가치미처럼 같은 화면이고, 깜빡이 자동으로 켜졌나? 자동으로 켜진 것 같은데? 자, 이 버튼을 길게 눌러볼게요. 조작 안 내. 브레이크에 발을 때려요. 널 믿는다. 뭐야, 왜 앞으로 가? 왜 뒤로 안 가고 왜 앞으로 가지? 저 지금 브레이크에서 아예 엑셀 마모도 다 뛰었어요, 지금. 한 손으로는 이거 누르고 있고요. 한 손으로는 카메라를 들고 있습니다. 무서워. 왜 이렇게 빨리 가? 야. 천천히. 깜짝이야. 받기 직전까지 가네, 얘가. 무서워. 자, 이번엔 앞으로 또 가요. 지금 주차를 저기다 하려나 봐요. 하늘색 차하고 흰색 차 사이에. 이 사이에 하려나 봐. 아, 저는 지금 버튼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한번 뛰어볼까요? 뛰니까 쓴다. 또 누르거나 어떻게 하래요. 또 눌러볼게요, 계속. 눌렀더니. 무서워. 와. 이게 라인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틀어져? 무섭잖아. 얘가 주차 라인을 인식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차하고 차 딱 중간쯤으로 맞추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쵸? 주차 라인에 맞추진 않고 차하고 딱 중간 사이즈로 맞추는 것 같아요. 양쪽 공간이 동일하게 조금 은색 차 쪽으로, 하늘색 차 쪽으로 쏠렸어요. 됐다. 주차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체결되었대요. 이런 기능이네요. 자, 이번에는 같은 위치에서 내려서 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되게 안전한 공원 주차장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뭐 한 손으로 카메라 잡았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저 안전벨트까지 꽁꽁 싸매고 있습니다. 남들한테 피해 안 주게 할게요. 자, 전진 기어 넣고요. 앞으로 가면서 파킹 뷰 버튼을 길게 눌러볼게요. 주차 공간 탐색 중. 됐다. 얘가 좀 활성화되어 있네, 그죠? 얘 눌러볼게요, 다시. 자, 이번에는 이걸 누르고 원격 스마트 주차
즉 나가서 원격으로 조절을 해볼게요. 누르고요. 기아를 피단으로 체결하십시오. 스마트 키를 가지고 하차 후 문을 닫고요. 스마트 키에 전진 또는 후진 버튼을 누르고 계십시오. 자, 시키는 대로 할게요. 오, 지가 켜주네 저거. 파킹 눌렀고 시트 벨트를 풀어주시고 스마트 키를 가지고 하차 후 문을 닫으십시오. 스마트 키에 전진 또는 후진 버튼을 누르고 계십시오. 내리겠습니다. 벨트 풀고 키 가져갈게요. 내리겠습니다. 자, 내려서 자 어떻게 하나 보자. 오, 경고음 울리고 비상등 켜지고요. 자, 버튼 전진 혹은 후진 아무거나 눌러볼게요. 전진? 길게 누르고 있습니다. 오, 자동으로 틀어져요. 밖에 돌린다 돌린다 돌린다. 오, 어떻게. 오, 저 하늘색 차. 오, 부시면 안 된다. 오, 부시면. 오, 오, 깜짝이야. 아, 너무 무서워. 자, 잘하는 것 같지만, 자, 운전자하고 차하고 거리는 많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볼게요. 아, 이거 시승차 아주 본전 뽑고 있어. 아주 시승차 순환시대. 내가 지지고 볶고 다 할 거야. 이번엔 또 앞으로 오네요. 자, 여러분 전 키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놔볼까요?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아, 놨더니 안 하네. 비상등 켜주면서. 자, 놓으면은 이제 주차가 정지되고 다시 한번 또 길게 눌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누르면 또 하나? 아, 마저 해주네요 주차를. 차 안에 사람 없어요 여러분. 어우, 아, 다음에 저렇게 비상등이 켜지는구나. 딱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시동 끌 때는 이 홀드 버튼, 시동 버튼 홀드를 길게 누르신 다음에 시동 꺼, 꺼졌다. 그 다음에 도어 락을 하면은 문이 잠기게 되겠죠. 끝. 이 상태로 한번 앞으로 빼볼게요. 소나타랑 똑같아요. 자, 문 잠그고 그 다음에 시동 버튼 길게 눌러줍니다. 시동 켜졌죠. 그 다음에 차 앞으로 출차하는 버튼도 길게 누르겠습니다. 이거 누를 때까지 와요. 그리고 내가 멀리서 이걸 조절할 수는 없어요. 차 근처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한 2m 내외에 있어야지 얘가 작동을 해요. 길게 눌러볼게요. 앞으로 와라 와라 와라. 자, 저렇게 좁은 공간, 저처럼 이게 체격이 크신 분들 있죠? 자, 키도 한 2m가 좀 안 되고 체격이 되게 좋은데 좁아가지고 못해요 저런데. 자, 와라 와라 오고 있다. 손 뿅 뛰면 멈추고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수평 주차로 한번 가볼까요? 수직 주차 말고 갑시다. 고고싱. 자, 좀 더 안전한 장소로 와가지고 이번에 여기 앞에 있는 은색 차하고 저 더 앞에 있는 주색 차 저 사이에 저기다가 주차를 한번 해볼게요. 뷰 카메라 버튼을 길게 누르시고요. 공간을 주차 공간 탐색 중. 탐색 좀 해. 탐색해라 탐색해라 탐색해라. 이 정도 왔으면 탐색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어, 됐다. 자, 이 네 개 중에서 지금, 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수평 주차가 좀 인식이 됐네요. 거리가. 얘 누르고요. 자, 얘는 밖에서, 얘는 안에서 하는 거고, 안에서 하는 거 눌러볼게요. 자, 또 길게 누릅니다. 길게 누르고, 이렇게 뛰면은, 이거 앞에 차, 차주분 가시네. 가시면 안 되는데, 재미없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어요. 오, 꺾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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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야, 받으면 안 되겠지. 어우,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오, 야야. 아, 나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섭다 얘. 이제 앞으로 가네요. 라인을 맞추네요. 어휴, 뒤로 또 가? 앞에 여유 되게 많은데 굳이 뒤차에다 좀 붙이네요 보니까. 자, 시동을 끄고 하차하십시오. 버튼 띄었습니다. 주차 브레이크가 체결이 됐고요. 자, 이번엔 또 나가서 한번 또 해봐야 되겠죠? 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내려서 한번 수평 주차를 한번 해볼게요. 이 앞에 있는 은색 차와 흰색 차 사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리가 굉장히 먼데 이거, 예, 저 볼 때는 좀 타이트해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우선 주차 공간 탐색에 한번 지나쳤고요. 자, 이번에도 인식을 했네. 자,
카메라 뷰 마크를 길게 누르고 있었고요. 이 상태로 띄어볼게요. 띄고 자 이렇게 수평주차 오른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나 나가서 이번에 그냥 나가서 하고 아까처럼 파킹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벨트 풀르고 브레이크 띄고 키 가지고 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전진 혹은 후진 아무거나 눌러볼게요. 주차하는지 볼게요. 얼씨구 주차해주세요. 주차해주세요. 왜 안 하세요? 작동 조건이 몇 개 있나 봐요. 화내 이제. 아, 내가 떨어져 있었구나. 아이고, 바보. 내가 멀리 있어가지고 안 됐네요. 이제 하네. 그래. 따라갈게. 이게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유 잘하네, 이제. 자, 이번엔 뒤로, 앞으로. 운전자가 떨어져 있으니까 지가 안 했었네, 이제. 다시 앞으로 갔다가. 저는 버튼을 계속 길게 누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뒤에 택시에 계신 우리 사장님 놀랄 것 같은데 뒤차 됐다 주차 완료됐습니다. 거리가 이거는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런가 굉장히 많이 띄어져 있네요. 공간이 한 3m 정도 여유를 놔두고 주차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다시 문을 잠그면은 끝. 자 궁금한 분들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막 처음 적용이 되는 거다 보니까 저도 조금 많이 놀랐어요. 이게 될지 안 될지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걱정 반 두려움 반이었는데 다행히도 잘 해냈습니다. 자 앞으로 적용될 G80도 아마 이 기능 들어갈 것 같고 GV70도 들어갈 것 같고 GV90도 나온다라면은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자 오늘 보신 영상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 아래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수직 있습니다. 그래. 간이간입니다. 오늘